안동데일리의 특종 기사입니다. 조충렬 기자의 특종인데요. 전주시 완산구의 삼천동에서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들여다봤더니 거기에서 비례대표 투표 수와 선거 인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삼천삼동, 전주시의 삼천삼동 관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인형이 찍힌 비례대표 투표수가 선거 인수, 즉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와서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표 상황표는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뇌관이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이고요. 지금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삼천삼동, 그리고 이것은 관내 사전입니다. 관내 사전. 그리고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은 4월 16일, 그러니까 4월 15일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이 된 거죠. 비례대표 관내 사전이기 때문에 1시 56분에 개시해서 개표 종료가 7시 26분에 끝납니다. 7시 26분.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할 때, 그죠? 피곤해 할 때, 지금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인수가 4,674명, 따라서 투표용지 교부수도 4,674명, 그런데 투표수는 4,684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마이너스 10이다. 참, 이게 뭐 적게 나올, 이게 적게 나올 수는 있겠죠. 뭐 투표지가 뭐 분실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투표지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투표지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10장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뭐 지금 뭐표 갈기와 함께 표 얹기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표 얹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사를 한번 보고 읽고 다시 한번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충렬 기자, 즉 필자는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관내 사전 투표 삼천삼동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확보했다. 비례대표를 이제 확인하는 것은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죠.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 삼천삼동의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인형이 찍힌 비례대표 투표수가 선거 인수보다 10매가 더 나온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숫자 116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다. 또 바로 아래에는 개표 종료가 4월 16일 7시 26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서명에는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정진석 사무국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면 16일 1시 56분에 투표지를 분류한 것을 알수 있고 투표함은 두 개였고 투표용지 교부수가 4,674매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에는 투표수는 4,684매로 적혀 있어 10매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상단에 개표 종료 4월 16일 7시 26분 확인 사무국장 정진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표 종료 시까지 재검표를 통해 꼼꼼하게 재확인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표수가 교부수보다 더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것을 새벽까지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집게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열매가 더 들어와 있다는 건, 유령표 열매가 더 들어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실물 표로서 확인을 한 것이고, 이렇게 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진석 선거계장은 이미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표수가 10매나 더 많이 나온 것 자체가 좀 곤혹스럽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물 표 자체에서 열매가 더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한편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제.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 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더 늘어나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 많은 것을 확인했으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선거 관계자들이 있었고, 상부 기관인 전라북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가 말해준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 발생한 이 경우가 대한민국 4.15 총선 부정 의혹의 대표적 사례라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헌법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엄하게 투표지가 증가했을 때 그것을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 그리고 또 그것에 관계된 공무원, 직원 이들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엄벌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란 얘기예요. 전주는 사실상 지금 요번 4.15 부정선거에서 주목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전투표의 어떤 그 차이가 크지 않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조작에 아마 개입한 그 지역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동에서 투표함 두개 투표함에서 나타난 것이 열매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 차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것이 관내 사전 투표라는 거예요. 관내 사전. 관내 사전. 그리고 계함부와 심사 집계부를 보면은 계함부는 이제 함을 뜯어가지고 이제 표를 분류하는 겁니다. 계함부는. 그죠? 투표함을 뜯어가지고 표를 분류하고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집어넣는 상태, 넣어가지고 집계하는 상태가 이게 계함부입니다. 계함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 계수기에 넣어가지고 확인하거나 직접 일일이 사람이 확인하는 작업. 그게 제대로 분류가 됐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이게 바로 심사집계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안부와 심사집계부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좀 가끔 납니다. 오류가 이렇게 수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다 심사착오라고 밝혀져서 수정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최종 투표 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 자체가 10매가 더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이 10매가 어디에서 끼어들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관내 사전이기 때문에 당일 15일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그래서 관내 사전에서 투표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봉인을 했잖아요. 봉인한 상태에서 며칠을 보관을 했는데 그 보관한 사이에 그래서 15일에 그 투표함을 뜯기 전에 이 열매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투표함을 뜯었을 때 분류하는 작업에서 그 분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열매를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집어넣거나 아니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분류할 때 거기에서 누군가 집어넣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가능성.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투표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투표지를 여기다가 끼워 넣은 거죠.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주시 완산구의 삼천삼동 안에서도 열매가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전주시라는 그렇게 크게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열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징후적인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충열 기자분께서도 이것이 이번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어떤 뇌관이 되는가, 뇌관이 되는가. 사실상 이 전주시 완산구 이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정직하게 사실상 이것들을 다 꼼꼼하게 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을 물리적인 표를 다 확인해봐도 결국에는 열매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가 잘못한 점은 이 표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것의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왜 벌어졌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일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의 이런 개표 상황은 어떠했을까? 다른 지역의 개표 상황에서 끼어든 표들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종 기사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